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바스켓볼 챌린지 서울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4강전으로 이어집니다. 여자 클럽 4강전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재범이고요. 계속해서 4강전부터는 최강의 해설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권 해설위원 그리고 조현일 해설위원 4강부터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재밌게 보고 계시죠? 네, 아, 너무 치열해서, 네, 저도 덥습니다. 예. 자, 클럽 경기 계속 보고 계셨는데, 자, 이 엘리트 출신으로 이 일반인들이 농구하는 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경험이고, 예. 새로운 경험이고, 뭐, 오늘 같은 경기가 좀 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경기들이 농구를 알리고, 농구를 많이 또 알리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1인 1스포츠 각기 운동, 이게 취미가 되면 평생 건강 운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세 경기, 날씨가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 앞서서 우리 여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학생들이라서 그런지 표현을 잘하네요. 자, 4강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4강전 경기 여자부입니다. 자, 레드불 팀과 그리고 앵그리버드 두 팀의 4강전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레드불은 이미 4강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앵그리버드는 조금 전에 8강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자, 파란색이 앵그리버드 그리고 빨간색이 레드불이 되겠습니다. 앵그리버드 팀의 선수 자, 왼쪽에서 앵그리버드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득점이에요. 자, 앵그리버드의 14번 전예지 선수의 득점. 더 빠른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김세나 득점. 자, 여자 1번부터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돼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김세나 선수의 득점은 그 운동선수, 엘리트 선수의 그 어떤 그 스텝으로서 골드슛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예. 자, 일단 오전에 오늘 먼저 앵그리버드가 한 게임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초반에 아주 몸놀림도 가볍고, 예. 그리고 양팀 선수들이 표정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상당히 재밌는 맞대결. 빨간과 파랑의 맞대결입니다. 앵그리버드가 파란색. 그리고 레드불이 빨간색인데요. 자,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뒤로 그대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1대1 시작하자마자 빠른 시간에 득점이 나왔던 양팀인데요. 아, 이번에 움직임 좋은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다시 박지훈 두 점! 오호! 아, 대단한데요. 자, 하지만 곧바로 공격 시작하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역시 4강전을 치르는 선수들인 것만큼 경기력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시작하자마자 양팀의 움직임들이 나왔고, 자,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보다 지금 초반 득점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움직임이. 지금 벌써 네, 야투가 지금 두 개나 터지고 있고요. 또 두 점이에요. 김예은의 두 점. 자, 과감하게 또 던집니다. 자, 3대4 초반부터 상당히 득점이 많이 나고 있는 양팀인데요. 샤클락 바이레이션. 네. 예. 샤클락 바이레이션이군요. 그렇습니다. 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12초 바이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 저희도 순간적으로 놓치면 샤클락을 잊어버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벤치 앉아있는 선수들도 저는 또 샤클락을 많이 좀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한 명일지라도 외쳐줘야 되는데요. 자, 안쪽으로 투입 전예지 앵그리버드. 자, 뒤에서 파울입니다. 자, 일단 두 팀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슛 컨디션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네. 예. 자, 샤클락 쫓겨서 던졌는데요. 불발입니다. 샤클락 바리션 레드불로 공격권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레드불의 20번 박예원 선수 지금 교체해서 벤치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송주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터치아웃. 레드불의 공격으로 이어지는군요. 아, 레드불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앵그리버드 공격. 김지인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대로 에어볼이 되면서 레드불의 공격입니다. 여자 선수들이지만 열정만큼은 남자 선수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나면 바로 결승이거든요. 자, 도전 불발 김세나. 하지만 리바운드는 앵그리버드입니다. 전예지. 자, 엔트리 패스. 아, 보긴 잘 봤는데 패스가 조금 좀 머리 뒤쪽으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레드불 선수들은 잦은 선수 교체로서 체력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선수 교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사실 레드불의 20번 지금 앞에서 수비하고 있는 박예원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박예원 리바운드. 자, 지금 이 선수였고요. 자, 드라이브인 김혜은. 오우. 박예원 두 점. 좋습니다. 아, 한 점 마무리합니다. 4대 4 동점으로 갑니다. 아, 레드불의 득점이었어요. 5대 3입니다. 5대 3. 자,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림 맞고.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5대 3입니다. 5대 3. 잘 봐줬지만 링에 맞아서 패스 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스코어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스코어가 지금 지금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4대 3입니다. 오, 오! 들어갑니다. 아, 에이스네요. 박예원 두 점. 6대 3. 아, 2점 아니고 1점으로 네. 정점이 됐어요. 라인을 밟았네요. 예. 자, 자, 경기장 분위기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예. 자, 일단 5대 3입니다. 5대 3. 조금 전 득점이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이 됐어요. 자, 박예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이것도 안 들어가요. 자, 공격권 넘어갑니다. 사실 레드불이 지금 높이의 우위를 뭐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공격 리바운드 더 많이 따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못지않게 답지 않게 두 손으로 투핸드로 던지지 않고 원핸드로 또 슛 던지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고요. 예. 좀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드불이 6점인데요. 앞서 있는 상황 또다시 외곽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가 좋은 박예원. 골 밑에서의 자리 싸움도 확실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이즈도 지금 레드불이 더 커요. 그렇죠. 그 점을 지금 레드불이 잘 살리고 있네요. 그렇죠. 신장의 예. 우위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3명 중에 2명이 지금 거의 센터 느낌이 나서 2명이 팀이 타와요. 아, 오, 정확해요. 여유가 있네요. 예. 박예원 득점. 자, 이번엔 오! 옆에서 보는 슛 날아가는 각도는 딱 들어가는 각도였는데 예. 링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작전 시간 요청됐습니다. 이 앵그리버드의 지금 슈팅을 던지고 나서 12번 박지윤 선수가 환호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환호를 했을까요? 자, 작전 시간 요청됐습니다. 자, 앵그리버드가 지금 석점에 머물러 있고 레드불은 높이를 활용한 그리고 외곽도 터지면서 상당히 안정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또한 무리하게 플레이하지 않고요. 본인에게 온 찬스는 정확히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입니다. 자, 뭐 대학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졸업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휴학하는 선수도 있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박예원 정확합니다. 9대 3 외곽에서 전예지 불발. 자, 리바운드 앵그리버드. 자, 앵그리버드 바운드 패스. 아, 놓쳤어요.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레드불의 20번인 박예원 선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지 이때 뭐 엘리트 운동을 잠깐 한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좀 보여질 정도로 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X예요. 아, 그런가요? 선실이 아니에요. 자, 박예원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꾸준히 이 3대3 5대5 선수 나왔던 선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런 예. 선수가 엘리트 선수를 했으면 아마 또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예. 자, 코트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시원한 느낌이 좀 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선수들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또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골밑 돌파 좋았네요. 자, 앵그리버드 득점. 하지만 곧바로 공격 연결.
자 들어가지 않아야 하지만 잡았어요.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네요. 박기범 결국에는 성공을 시키고 맙니다. 예, 높이가 있어요. 오, 자 이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퍼스트. 아, 안 들어가네요. 앵그리버드 운도 안 좋아요. 어시스트 하나 날아갔네요. 예. 자 시간이 2분 41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앵그리버드 조금 자 변신 좀 해야 되나요? 앵그리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에너지를 뿜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가는데요. 이번에 좋습니다. 이번 플레이 또한 거의 팀 플레이 제대로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11대 4 머리서 두 점 전예지. 지금 이 대결은 45도를 전부 다 뱅크샷으로 3점, 2점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이 외곽슛을 넣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행운의 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사실 여기다 조준을 하고 쏘기는 쉽지 않은데 여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행운의 슛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석점이나 2점 외곽을 뱅크로 노리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 네. 예. 자 멀리서 또 뱅크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막혔고요. 앵그리버드 공격권 따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40초 4강전입니다. 결승행의 티켓. 자 4강전 첫 경기 리버스 레이업. 아, 잘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시도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예 왼쪽에서 송수환 꼈습니다. 두 점. 그리고 스틸까지 해냈네요. 예. 자 그리고 곧바로 득점 박예원. 6대 16 10점 차입니다. 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준 레드불인데요. 자 앵그리버드 자 드라이빙 레드불 선수들 개인 개인마다 기량이 뛰어납니다. 아 또 들어가요. 키가 작은데 굉장히 릴리즈가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터치도 좋고요.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50초 자 드라이빙 아, 좋아요. 멋지네요. 자 이 선수 드라이빙 돌파 레이업까지 자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레드불은 더 안정되게 경기 운영 대단합니다. 레드불 선수들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점이에요. 네. 20대 7. 자 오늘 경기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레드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패스 뭔가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끝내버렸네요. 자 21.9초 남겨두고요 경기를 끝내는 레드불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처음 마무리.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남자 선수들도 나오기 힘들었던 예. 아, 21점을 이렇게 빨리 도달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앵그리버드가 지긴 했습니다만 잘 싸웠고 네 수고했고요. 자 레드불은 결승에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자 클럽 4강전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ark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